최소한 다 자세히 밝히자. 현재 교민 상대로 금품 갈취 의혹이 있는데 인정하십니까? 말도 안 되죠. 물어보지 마십시오. 어디서 그런 짓을 하겠어요. 금품 갈취한 적 없으시나요? 없습니다. 협박한 적도 없어요? 별일 없습니다. 저축은행에서 40차 도출해가지고 어디 하셨어요? 누가 40차 도출했죠? 도출사기 하신 거 아니에요? 그건 이렇습니다. 제일저축은행 송파지점에서 40차 대출받으신 거 없죠? 네, 그런 일이 없습니다. 조사합니다. 저를 누가 저 같은 사람이 44학이라는 걸 모르겠습니다. 됐습니다.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. 혼자 계셨습니까? 어머님하고 같이 있었습니다. 어머니 그래가지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도피 과정에서는 뭐 조력자나 이런 사람도 없었어요? 도피 과정이 아니고 처음에 모르고 나갔었으니까 여기서 무슨 사건이 있어서 나갔던 게 아니고 밖에 있으니까 여기가 문제가 있어서 시끌시끌하니까 자꾸 밖에 있었던 거고 그러다 비즈니스를 하게 된 겁니다.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. 카지노였습니까? 카지노사 거기다가 멋있는 직원을 기댔어요. 그러니까 카지노를 자꾸 다닐 수가 없어요. 그럼 사실에 대해서는 정면 부인하시는 건가요? 아니 부인이 아니고 저 사실대로 어떤 뭐 그런 일이 없으니까 조사하면 다 나오고 뭐 새삼 산다고 하셨는데 신경 한 말씀 해주시죠. 네? 새삼 산다고 하셨는데 신경 한 말씀 해주시죠. 지금 이런 신경에 무슨 말 더 이상 할 말이 있겠습니까? 됐습니다. 네. 조사 중이구나. 조사 중이구나.